잤어? 응. 오늘의 스케줄이 뭐야? 오빠 오늘 아침에 문자 왔어? 무슨 문자? 그 우체국에서 우체국에서 뭐 왔어? 등기 10시에 온다고. 어. 몇 시에 온대? 그건 뭐라? 하루의 시작을 정수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군요. 냉수예요, 냉수. 아, 냉수. 밤새 짜증 나는 일이 너무 많았고. 왜? 당신 때문에. 어. 오늘은 어. 피타민 조금 받을. 약간 광합성 비타민 D가 부족해? 어때요? 괜찮네. 직접도 할까요? 왜 촬영하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야 한대? 자, 광합성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줘. 좋은데? 오빠! 어. 근데 있잖아. 어. 아무래도 시끄러운 게 낫겠지? 화면에? 응. 약간 더럽긴 하다, 지금 화면이. 응? 어. 시끄러운다. 씻는 것도 찍어도 돼? 집에서 쉴 거야. 그래? 응. 나가고 싶어? 좋지. 집에서 쉬는 게 좋다는 거야? 나가고 싶다는 거야? 둘 다 좋아. 둘 다 좋아? 응. 그 어떤 걸 선택해도 너는 불만을 표하지 않을 거야? 아니 움직이지도 않아. 배는 안 고파? 고파. 고파? 미치겠네. 나 항상 고프네. 아니 배가 당연히 고프지. 그래? 사람인데. 점심 먹을까? 아니. 그럼 참아? 참아야지. 근데 너가 먹자고 하면 먹을게. 나는 배 안 고파. 그래? 너는 사람이 아니고. 나는 오빠가 배고프다고 먹자고 하면은 먹을 수 있어. 나도 네가 먹자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. 나는 근데 안 먹어도 돼. 나도 안 먹어도 되는데. 그러면은 너가 먹자고 하면 안 먹는 걸로 하자. 어? 안 먹는 걸로 하자. 아니 근데 네가 먹자고 하면 먹는다니까. 아니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아.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긴 사람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보자. 먹자. 뭐가 갈래? 뭐 있어? 일단은 어 닭도리 다 닭다리살이 있고 콩나물밥도 할 수 있고. 근데 마트를 갔다 와야 돼. 그냥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냥 뭐든 먹을 수 있다? 응. 메뉴를 한 다섯 가지만 얘기해봐. 닭도리탕, 콩나물밥, 굴비? 비빔밥, 양배추 덮밥, 피자랑 치즈오븐 스파게티, 홍제 삼겹살. 뭐 먹고 싶은데? 한식, 양식? 그냥 참자. 참자고? 응. 먹고 싶은 게 없구나. 아니야. 배고픈데 살 빼야 돼. 그거보다 응. 내가 너한테 한번 시켜보고 싶은 게 있어. 뭔데? 이거봐. 이게 뭐냐면은 꼬시는 어. 게임이야. 어. 직접 채팅을 입력해서 어. 당신의 이름. 해. 이름 입력. 진경. 진경 누구다? 진경으로 해. 진경으로 해. 알았어. 응. 자, 여자가 어. 나 머리 묶은 게나 푼 게나 하면 뭐라고 해줘야 돼? 둘 다 예뻐. 이러니까 안 되는 거래잖아. 호감도가 떨어졌어 지금. 야 내가 여잔데. 아 이거 게임이 뭐 좀 이상하다. 음식에 고춧가루가 되게 많네. 뭐라 그럴 거야? 이거 봐. 아니, 여자들도 아니, 여자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? 파스타 먹으러 갈걸 그랬나봐. 파스타 먹으러 갈걸 그랬나봐. 파스타 파스타 눈치 좀 챙기네. 아니 왜 진작에 파스타 먹으러 안 간 거야? 아니, 여자들이 아주 그냥 그지 같다니까 이런 게. 아 이게 자, 진짜 후식 그러네. 먹자.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후식은 너가 먹고 싶은 걸 먹어줄게. 뭐라 그럴 거야? 글쎄 너는? 이러면 또 싫어하지. 그래 너, 니도 모르겠지? 어이없어 진짜. 나 이거 그만할래. 재미없다. 얼마나 이 남자들이 힘든지 이제 알겠어? 그래서 뭐 하지? 난 밥을 먹을까?
먹어도 되지. 뭐 먹을 건데 그러면? 아 심심하다 심심해. 운동할까? 응. 오케이. 운동을 하자. 운동하고 뭐 먹자 그러면. 헬스장 가는 거야? 집에서 하자. 자 스쿼트 하자 스쿼트. 유튜브 보면서 하자. 유튜브 보는 유튜브 있어? 운동할 때?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어? 바로 시작한다 바로 시작한다. 자기야 왜 안 해? 네 개 빼먹었어. 아니야 하고 있었어. 일어나는 순간에 뒤꿈치를 밀어내서 엉덩이 즉 골반이 먼저 터지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. 내쉬는 훈련에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엉덩이 힘이 붙었으나 복부에도 강하게 수축하는 느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마시고 계십니다. 마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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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과 힘을 다해 정면을 향해 뺨기 전에 정면을 보이시죠. 오! 100개를 다 하셨어요. 오케이. 100개 완료. 이제 뭐 먹어도 되겠다. 그러면은 콤부차를 한 잔 마실까? 시원하게. 아, 물 마셔. 그러면 콤부차로 주라. 짱 시원해. 자 이제 무엇을 해볼까요? 운동 끝? 운동 끝이에요? 그럼 뭐 먹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? 마라탕은 어때? 마라탕은 나중에 네 친구들이랑 있을 때 먹어. 찜닭해줄까? 아니 잠깐 딴 거 딴 거. 일단은 빨래 좀 돌리자. 아주 바람직한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. 우리 집 빨래는 근데 항상 쌓여 있는 거 같아. 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아니야? 어떻게 항상 쌓여 있냐고 내가 빨래를 하는데. 항상 쌓여 있어 보면은. 그리고 수건 빨래, 검은 빨래, 흰 빨래, 색깔 빨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내가 하는 거지. 봐봐 지금 수건 쌓인 거 봐. 두 명 사는데 이거 빨래를 너무. 아 진짜 너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빨래 끝. 방금 꼈지? 아니? 방금 꼈구만. 네가 꼈잖아. 방금 꼈지? 네 바지 빨개졌구만. 소리 안 나나 봐. 냄새가 지독해. 뭔 소리야? 진짜 안 꼈어. 진짜? 내 생각에는 피자를 한 조각 먹으면서 TV를 보면 어떨까? 미쳐 미쳐. 이거는 항상 떨어지더라 이거. 이거 왜 붙여놓은 거야 이거? 아니 이거 저 갖다 버리면 안 돼 제발? 부탁이니까?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진다는 이유는 여기를 자꾸 이렇게 친다는 거거든. 아니 이게 근데 없어봐. 근데 아! 아프거든. 이게 내가 접착제로 붙일까? 그래 뭐 그렇게 좀 해봐. 그러면은 아예 떼질 못하잖아 나중에. 아니 뗄 수 있어. 그래? 아무튼 내가 붙여놓을게 그럼. 아 잠깐만 자기가 붙일 생각은 안 하고. 이거 집안일은 누가 담당이야? 애인이 담당 아니야? 집안일 중에서도 막 이렇게 뭘 붙이고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오빠가 으악 거? 내가 할게 하고 해줄 수 있잖아. 내가 할 거야 근데. 너 오빠 못 믿지? 못 믿어서 네가 하는 거지? 네가 해 가시네. 알았어. 근데 이거는 다시 봐도 진짜 통통하다. 아 또 떨어졌어! 또 떨어졌어! 아, 지금 하자 지금 하자 오빠. 어디 있어 접착제? 저기 있어. 접착제를 그거 손가락 잘못하면 아주 붙어버린다. 이 조심해. 오 붙었어 붙었어 손가락 빨리. 붙었어 손가락 붙었어. 손가락 떼내 빨리. 그동안 오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뭘 하라고 이제야 하네. 승질만 냈지. 아 왜 자꾸 떨어져 이러면서. 예은이가 수제로 담은 무피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여섯 일곱이지. 아유 오빠 이거 봐라. 어 뭐야. 아니 이게 제대로 안 했구만. 왜 이러는 거야? 오호 오 새 거 같아. 먹어 먹어. 같이 오빠가 없는데 같이 먹어줘야지.
오케이. 여권이 왔습니다. 갈 때는 몇 시쯤 출발하고 싶어요? 집에서? 넉넉하게. 넉넉하게? 12시 괜찮아? 더 비싸네. 35만 원. 올 때는 언제 오고 싶어요? 도착 시간. 숙소가 체크아웃이 한 11시쯤 될 거 아니야. 근데 만약에 오후 막 5-6시에 출발을 한다 하면은 이 많은 시간 동안 밖에서 돌아다녀야 되잖아. 그러니까 한 오후 5시? 3시? 4시? 4시 거 있다. 왕복 40이다. 너무 비싼데? 80이야 그러면? 왜 이렇게 비싸? 우리 돈 없어. 우리 90이야 오빠. 90 비행기 값만. 아니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?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야? 7시 30분이면 거기 5시 반에는 가야 돼. 그러면은 여기서 4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. 괜찮아. 괜찮아? 갑자기 괜찮아졌어? 괜찮아졌어. 가격을 보니까. 일찍 일어나면 되지. 아 진짜? 오케이. 신혼여행이니까. 예약 끝! 예약 끝.